네, 앞서 이준석 대표 당대표께서 습관이 돼서 그랬습니다. 제 앞에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다.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무엇보다 저희 원팀 결승의 목표를 두고 모두의 단합을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리투표 우려가 되는 문자가 이제 시중에 돌면서 혹시 당내 경선에 대한 공정 훼손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당원들과 또 여러 후보 캠프들의 그런 염려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맡고 계시는 공명선거 추진단에서도 실제 당협위원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이고요. 당 지도부 또한 경선이 공정의 그 룰을 어기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고 안심하고 마지막까지 공명선거 또 공명 경선을 위해서 함께 진심을 다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경선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원팀으로 정권 교체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던 그리고 잠시 놓쳤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이자면 어제 그 뉴스핌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면요.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61.6%로 찬성 특검을 하자라는 의견이 높았는데요. 또 26일 그저께죠. 청와대에서도 내부적으로 특검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국회가 특검 논의를 해달라라는 이 말이 나온 만큼 청와대도 그리고 국민들도 대장동 이 파문에 관해서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들은 이 특검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둘러대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강력하게 압박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박범계 장관이 이 사안을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정확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또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그 뜻을 우리 국무장관으로서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특검 도입을 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